이 영상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여자 아이돌 메이크업 도전인데요. 바로 한 달 전에 컴백했던 소녀시대의 파리. 요즘 너무너무 덥죠. 파리에 나오는 써니님이 마침 저처럼 빨간 머리라서 도전해봤어요. 내추럴한 아이 메이크업에 위아래 속눈썹을 강조한 써니의 상큼한 큐티 큐티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베이스부터 발라볼게요. 여자 아이돌이니까 왠지 핑크 베이스를 발라야 될 것 같아요. 핑크 극혐. 얼굴 중심 부분을 위주로 펴발라주세요. 다음은 컨실러를 바를게요. 맨날 똑같은 말만 하니까 지겨운데 오늘은 일본어로 해볼까요? 컨실러 가오니 지겨워갔네요라 와타시 니혼고데 기르자. 죄송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메인 제품, 소녀소녀에서 너네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마카롱 쿠션입니다. 요거 진짜 탐나죠? 이번에 CJ몰이랑 에스쁘아가 콜라보해서 한정판으로 나온 쿠션인데요. 스트로베리 핑크, 블루베리 라벤더, 레몬 옐로우, 피스타치오 민트 맛이에요. 안에는 에스쁘아 누드 쿠션이 들어있어요. 끈적이지 않아서 여름에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좀 많이 쓰네요 제가. 쿠션 싫어하는데. 케이스랑 안에 컬러를 직접 선택 가능한데요. 저는 페탈 컬러랑 피스타치오 민트,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색깔의 조합이 제일 좋나요? 다음은 눈화장을 해볼게요. 먼저 써니 화장 보니까 그렇게 막 화려한 섀도우는 쓰지 않았더라고요. 스킨톤으로 자연스럽게 음영을 줄게요. 미샤의 치아바타 유명하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만 살짝 핑크톤을 올려서 존이 여자여자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뷰러를 해줄게요. 어차피 인조 속눈썹을 붙일 거긴 하지만 내 본래 속눈썹 방향도 맞춰줘야겠죠? 다음은 언더에 애교살을 진하게 만들어줄 건데요. 가지고 있는 펄 중에 가장 톡톡 튀는 걸 선택하세요. 저 멀리 잘 안 보이는 걸 억지로 보려고 할 때 눈 모양 아시죠? 그렇게 가늘게 뜨고 바르면 쉽게 애교살 부위를 찾을 수 있어요. 다음은 브라운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줄 건데요. 언더에 2분의 1을 채워서 눈꼬리가 내려가게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쌍테를 해줄게요. 요 쌍테는 접착력도 강하고 싸서 자주 이용하는 투쿨포스쿨의 쌍테인데요. 자체 제작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데도 비슷한 거 팔더라고요. 다음은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다크브라운 붓펜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건데요. 중요한 건 눈꼬리가 처져 보이게 하면서도 마지막은 싹 올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써니는 강아지 같으면서도 고양이 같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속눈썹을 붙일게요. 풀을 바르고 반쯤 말려준 뒤 본인 속눈썹과 가깝게 붙여주세요. 오늘은 언더 속눈썹도 붙일 거예요. 써니 메이크업은 이렇게 속눈썹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다음은 뷰러로 인조 속눈썹과 내 속눈썹을 같이 잡고 컬링해주세요. 잘 올라갔으면 이렇게 눈웃음을 살살살. 빨간 머리이기 때문에 밝은 아이브로우를 사용할 거예요. 바닐라코 아이브로우 좋아요. 잘 그려져요. 색깔을 먼저 바르고 나서 아나스타샤 아이브로우로 끝을 좀 더 날렵하게 다듬어준 뒤 빨간색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덮어주세요. 써니는 코가 짧고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끝에 쉐딩을 많이 해줘서 좀 짧아 보이게 만들고 콧구멍을 위로 긁을게요. 그리고 써니는 웃는 것도 참 독특하게 웃어요. 입꼬리에 힘을 주고 윗니빨을 잠깐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발랄하게 웃어봅시다. 다음은 블러셔를 해줄게요. 집에 있는 제일 이쁜 블러셔를 꺼내서 활짝 웃을 때 가장 높게 올라가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쳐발라주세요. 그리고 쉐딩도 더해줄게요. 작고 귀여운 스몰 페이스를 위해 얼굴을 팍팍팍 돌려깎게 해줍니다. 예쁜 립도 빠질 수 없겠죠? 평소에 도전하지 못했던 상여자 핑크를 선택해볼게요. 너무 핑크다 싶으면 코랄 오렌지를 살짝 섞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써니같이 웃으면서 안녕 안녕 안녕. 아 오늘 목 상태 참 안 좋아요.